보겠습니다. 야, 바위도 멋있고요. 따로 우회길이 없어서 로프를 잡고 가야 돼요. 바위 멋있죠. 아, 날카롭습니다. 야, 이렇게 젖혀야 오르막을 볼 수 있어요. 야, 아찔해요. 야, 사탕능선. 진행합니다. 로데오 김밥에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로데오 김밥에서 김밥 하나 사갖고 가겠습니다. 네, 로데오 김밥에서 김밥 사고 로데오 김밥을 끼고 우측으로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관음사 700m, 관음사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정목이 나오면 관악산 일주문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입고 왔는데 걷다 보니까 몸에 예열도 되고 좋네요. 자, 이렇게 이정목에서 연주대 방향으로 여기로 가시면 관음사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 관음사 안 가고 연주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주차하실 공간이 있어요. 주차 대수가 많지 않아서 권해드리진 않지만 일찍 오시면 주차 자리가 있긴 있습니다. 자, 저는 지하철로 왔고 연주대 방향으로 올라가 봅니다. 사당능선 들머리에서 지금 등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바위 구간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가 관악체육센터입니다. 센터고 저희는 여기로 갈 거예요. 여기 사이길로 연주대 방향으로. 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일주산악회. 오늘은 관악산의 사당능선에 오르기 위해 사당역에서 등산을 시작해서. 그런데 확실히 관악산 힘듭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또 이 정목이 나왔습니다. 전망대 방향으로 가시면 편한 길로 전망대까지 오르실 수 있고 연주대 방향은 아찔한 암릉오르막입니다. 계속 가파른 길이에요. 저희까지 벌써부터 허벅지에 자극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데크계단이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 바위 보이십니까? 바위 보이세요? 저 바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후덜덜. 자, 바위 타고 가보겠습니다. 없으면서 우회길로 갑니다. 아, 우회길이 있네요. 예, 아까 그 우회길 있으니까 이런 거 싫으시면 우회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로프 잡고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따로 우회길이 없어서 로프를 잡고 가야 돼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예, 저도 고소공포 약간 있거든요. 제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면 너무 심하지만 않으시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전망대고요. 저기 정상 보입니다. 와, 까마득하다. 여기 보이시는 약간 미세먼지 있네요. 북한산 서쪽으로 저기 국기봉 하나 보이시죠? 저게 두 번째 국기봉입니다. 오늘 저기는 안 갈 겁니다. 국기봉 종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동쪽으로 내봉. 국사봉, 인수봉 쫙 보이고 관악산. 바위 능선이 펼쳐지는 아름다움과 바위 능선을 오르는 거친 매력을 선사해주는 사당 능선입니다. 참. 여기가 이제 롯데타워 보이네요. 롯데타워가 보인다는 거는 동쪽이라는 얘기죠. 동쪽으로 동쪽 끝에
가장 우뚝 솟아 있는 게 용문산입니다. 시험 이렇게 평지 구간이 나오면 좀 쉬어줘야 돼요. 자, 저기 계단 보이십니까? 예, 계단 방향으로 이렇게 또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걸어다가 이제는 나무 계단. 자, 저기 자우남 능선 살짝 보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국기봉 보이고요. 오늘 저기 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가지 않고 바로 연주대로 가보겠습니다. 연주대 방향으로 가볍게. 헬기장 있고 저기 국기 보이십니까? 저기가 선유천 국기봉이에요. 네, 선유천 국기봉 다녀오셔도 되고 저는 오늘은 그냥 지나갑니다. 네, 연주대 2.4. 네, 연주대 2.4 그 이정목을 지나면서 오르막에 나왔습니다. 아, 여기도 가파르네요. 우회로가 있네요. 하마바위 방향도 있고 여기 밑에 가는 길도 있나 보죠. 저는 하마바위 방향으로 가봅니다. 하마바위 느낌 오시나요? 하마바위 엄청 커요. 여기 보십시오. 예? 똥. 네, 응 같지 않습니까? 똥. 똥바위 올라와서 마당바위가 나오면 사당능선의 절반 정도를 걸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넘고 넘어온 사당능선 보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손난로입니다. 네? 손난로.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세요. 네, 아까 제가 손난로를 받은 거기서 위로도 올라가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왔을 때 위로 갔는데 오늘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우회길로 왔네요. 네, 우회길로 아주 편안한 길로 가보겠습니다. 헬기장 나왔고요. 쉼터가 나왔습니다. 쉼터가 나왔으니까 물 한 잔 마시고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선글라스를 안 갖고 왔네. 저기가 쉼터였고요. 쉼터를 지나서 내리막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다시 오르막이 나왔습니다. 자, 바위 위로 올린 계단. 이제 험난함이 조금 느껴지죠? 그 마당바위 이후로는 계속 꾸준한 오르막입니다. 야, 사당능선. 맛있어. 야. 가파른 바위 오르막을 올라오니까 다시 또 완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터널이에요. 네, 바위 위 오르막을 올라오니까 헬기장이 나왔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여긴 눈이 있네요. 해가 닿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등산로가 얼어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끄럽진 않습니다. 네,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연주대로 가는 계단 보입니다. 바위에 올려져 있는. 자, 여기로 넘고 넘어서 저 꼭대기에서 다시 저쪽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어떤 그 첫 번째 봉우리를 올라가는 경로입니다. 이렇게. 눈이 아직도 이렇게 있네요. 첫 번째 봉우리 지나가고요.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봉우리. 야, 여기 다 얼음이야.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에 그게 있습니다. 관악문. 네, 보이시죠? 상당히 가파릅니다. 고개를 목 뒤로 이렇게 젖혀야 오르막을 볼 수 있어요. 관악문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이 올라섰습니다. 자, 저기 보십시오. 아, 멋있습니다. 촛대 바위 지나갑니다. 마지막 관악문을 지나며 암부로 내려갔다가 정상으로 향하는 오르막을 오르게 됩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힘듭니다. 여기는 연주대 정상 방향이네요. 정상으로 갑니다. 있는 힘을 다해. 지금은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가 조금 아찔해요. 오늘 코스에서 가장 아찔한 구간입니다. 앞에 보이는 철제 계단까지 아찔한 구간이 이어집니다. 다행히 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옆으로 내려가서 옆으로요, 이쪽으로 이렇게 또 오면은 이렇게 밟을 곳이 있죠. 조심해보십시오. 여기가 여기 조금 아찔합니다. 자, 두 번째 아찔 구간 어떻게 했더라? 그냥 보이시는 대로 밟으시면 돼요. 긴 돼요. 저기가 관악문이었죠? 관악문 보이시고 그 능선을 따라서 쭉 가면 헬기장이 몇 개가 나온 거야? 세 개 나왔죠? 저기 사당역부터 쫙 올라왔던 사당능선. 인증줄 너무 길어서 자원암능선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자원암능선. 저 관악산 인증석을 등지고 걸어요. 등지고 걷습니다. 자운암능선 서울대 공대 버스 종점이라고 나오고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 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유, 미끄럽다. 어이씨. 하산은 자운암능선으로 합니다. 자운암능선은 대부분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면은 계단이 나오네요. 이야, 저기 사당능선 보입니다. 여기서 사당능선 보이고 정상에서 왔을 때 그 관측소 뒤편이네요. 관측소고 쫙 저기가 제가 타고 왔던 사당능선이 쫙 펼쳐집니다. 아, 사당능선 진짜 장쾌해요. 저길 다 걸어온 겁니다. 약 5km 2시간 반. 여기 보십시오. 네, 여기 올라오고 계시죠, 어르신. 자, 여기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거 안전대 잘 잡고 가십시오. 아까 그 가파른 데를 내려와서 바위 능선을 타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와. 야, 저기 보십시오. 이야, 진짜 멋있네요. 이 바위 보십시오. 아, 날카롭습니다. 네, 아까 제가 옆으로 걸어왔고요. 자, 이제는 여기로 내려갑니다. 아, 이 등산 바지가 이래서 좋구나. 이렇게 엉덩이를 좀 사족 보행이 아니라 엉덩이 보행. 귀여운 터키 바위 지나가 봅니다. 여기 밑으로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갑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줄까? 네, 우와, 네. 우와. 이야, 최고야. 이야, 파이팅. 바짝 동쪽 방향으로 보면 삼성산이 쫙 보입니다. 자, 앉아서 김밥 좀 먹었고요. 한 30분 쉬었네요. 멍하니 이 삼성산 능선의 뷰를 보면서 가파르니까 조심해서 올라오십시오. 네, 로프도 보이네요. 아, 자,
네, 서울대 공학관 건물이 보이네요. 지금 이정표가 딱히 없었는데 이정표 없이도 뭐 직관적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많이 밟아온 것, 길들이 보여요. 여기 바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안 미끄러지고 이렇게 있지? 바위가 어떻게 이래요? 자, 이렇게 큰 바위가 나오면 옆에 로프가 있습니다. 네, 로프 잡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관악산 최단 코스로만 다니시던 분들은 상당히 낯설 수 있습니다. 다 돌이에요. 계속 돌이야. 네, 저는 바위 능선으로 하산을 했고요. 여기 쭉 내려오시다 보면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보입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쭉 가시면은 이제 자원암이 나옵니다. 대웅전과 여기는 천수비전, 아니 천수대비전 그렇습니다. 난로를 핀 모습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자우남 태조 5년 무학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오, 여기까지 5.89 3시간 59분 12시 18분 됐습니다. 네, 지금 봄이 되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죠? 네, 다음에 찾아뵐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나가요. 큰 길로 여기서 여기로 나오게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입니다. 유해진 학술정보관 제1공학관 여기서 버스 타시면 됩니다.